제 친구가 여기 한 달 살기 괜찮은 맨션이 있다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10분 거리라서 조용합니다. 시내는 좀 시끄러운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을 한번 보러 가시죠. 한 달 묵을 수 있는 곳인데요. 와이파이랑 가스랑 다 주방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적당해요. 네. 보시면 이게 리빙룸이에요. 와, 리빙룸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방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리빙룸이고 테레비도 되고 주방이 있어요. 네. 주방도 냉장고도 있고 주방도 보시죠. 주방도 먹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돼요. 가스 있고 프라이팬 있고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접시도 있고 보시면 네, 칼도 있어요. 도마도 있고 해서 간단한 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수저도 있고요. 이제 화장실 먹어요. 네, 그리고 여기 빨래 거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여기 그 런더리가 있어요. 그렇게 안 비쌉니다. 방이 세 개 있어요. 이렇게 방 하나 있고 하나 두 번째 방. 야, 둘. 야, 예. 두 번째 방이 있고요. 방이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큰 방이. 예. 화장실은 예. 이렇게 깨끗해요. 예. 더물도 나와요. 이렇게 예. 나오고 또 방 하나. 예, 세 번째 방입니다. 예. 이렇게 예. 세 번째 방이고요. 이건 뭐지? 화장실 두 개네요. 네, 큰 방은 따로 달리고 네. 그래서 되게 한 달에 살기에는 정말 족한 것 같아요. 네. 도 있는데요. 크게 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네, 여기 또 방이 있는데 비슷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주방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빨래 거는 데 있고요. 놀다 말고 이렇게 있고 약간 구조가 좀 틀린데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앞에 아까 보이시는 풍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이 좀 작아요. 근데 보시면 방이 조금 작은데 이거 한 사람 공동 화장실 그리고 이거 두 사람인데 간격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싼다고 하는데 가격은 좀 애매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해서 4명이 끝. 이게 좋은 게 여기가 가격이 같은데 저는 아직 여기 하고 싶은데 풀장이 있어요. 네, 보시죠. 보시면 풀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장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자그만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살짝 운동하실 겸 더울 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시는 분도 있고 이게 자그만 아파트인데 이렇게 여기 회사에서 1층에 하는 것 같네요. 1층이고요. 풀장 있고 짐도 있네요.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 다 안 잡혔는데, 예, 대강이고요.
혹시나 수영장도는 하루 매일 청소를 한답니다. 베큐을 한다고요. 주변 전경입니다. 신이랑 떨어져서 조용한 곳. 한달 살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내기에는 괜찮은 곳 같습니다. 가격이 1층에 있는 쇼핑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심카드 같은 것도 핸드폰도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네. 제 여행 같은 투어도 네.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고 되게, 중요한 게 저기 슈퍼마켓이 있어요. 네. 저렴하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마트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마트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필요한 반찬거리 멀리 가실 필요 없이요 여기서 다 하십니다. 네. 가격이 보니까 저렴합니다. 일반 마트 가격. 그래서 되게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십니다.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편이에요. 네. 저기가 이제 맨션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쇼핑센터가 있어서 한 달 살기에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쇼핑센터도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붙어 있는 데가요.